도형이 두 개가 있죠.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.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위가 있어요. 가위로 이 도형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. 한번 딱 지나서 자르는 거예요. 잘라서 다시 이 두등분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. 가위로 잘라서 나눠진 부분을 합쳤을 때 정사각형이 되도록 자른다면 어디를 잘라야 될까요? 이것부터 볼까요?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른다면 가위로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겠어요.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 하나, 여기 삼각형 하나 두 군데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겠죠? 그럼 얘를 밑으로 당겨서 붙이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겠죠. 그죠? 사각형이 나올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과제를 낼게요.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 있죠? 이 도형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위로 잘라보세요. 잘라서 두 개를 두 부분 둘로 나누고 나눈 다음에 둘을 합쳤을 때 사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한번 딱 잘라보세요. 한 번만. 근데 직선으로 잘라야 돼요. 그리고 꼬불꼬불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선이 되게끔 자르는 거예요. 할 수 있겠죠? 그런데 직접 이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자르지 말고 생각으로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그려서 상상으로 잘라서 상상으로 맞춰보세요. 그게 이번 퀴즈입니다.